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큐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숲의 아이에서 도시 아이로 돌아온 오마이걸의 유아씨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솔로 미니 2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고!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숲의 아이 어느 날 맞아요. 이것도 반응이 진짜 좋았는데 네. 이번에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네. 유아 씨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성범님이 유아 첫 라디오가 러브게임이라니 박소연 오마이걸의 케미를 기대합니다. 고고! 네, 오늘 기대해 주세요. 네. 김민경님은 야근 중인데 유아 씨 온다고 해서 고릴라를 켰어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님 보라 보는데 샤 너무 예쁘다. 우리 샤샤가 오늘 블랙 앤 화이트로 의상을 맞아요. 입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시고요. 들어와 주세요. 와, 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컴백 쇼케이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제 이 시간에. 네. 효정 씨하고. 네. 아, 그때. 어때 효정 씨가 진행을 잘 봐줬나요? 어땠어요? 효정 언니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랑 너무너무 가깝게 친하게 있으니까 네. 언니가 MC 보고 있는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네. 언니여서 너무너무 편했어요. 아, 그냥 같이 얘기하는 느낌? 네, 그냥 예. 노는 느낌. 아니, 우리 멤버들은 어떤 반응을 줬어요? 일단 승희랑 효정 언니는 일단 현장에 직접 와줘서 예. 응원해주고 예. 또 일단 노래 너무 좋다 그러고 따라해주더라고요. 예. 춤이랑 그렇게. 와, 근데 그 춤이 막 다리가 막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굉장히 크게 벌려야 되는데 개다리 춤도 있고 그죠. 근데 개다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폭이 커가지고 와이드하죠. 그죠. 예, 와이드. 하짜 하짜. 예. 근데 그거 뭐 좀 잘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연습할 때 뭐 저도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오른쪽 발로 이제 무게중심이 다 이동이 돼 있어서 네네네.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에 힘을 빡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모두도. 뒤꿈치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살짝 들어주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중심 잡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너무 포인트 안무가 많아서 이번에 또 바닥을 또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유아 씨가 또 내려가더라고요. 슝 하고 이제 나오기도 하고. 아, 예, 사실 바닥을 이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춤에 예, 그래도 좀 내가 좀 춤을 춘다 하는 분들이 바닥을 원래 플로어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수준이 안 되면 안무가 그 밑에까지 그쵸. 나올 수가 없죠. 체력 소비가 정말 크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오면 예. 네. 거기서 또 활처럼 몸이 휘면서 예. 정말 여러분 너무 다 봐주셨군요. 아니,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예, 요 여러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멤버들도 많이 응원을 해줬을 텐데 네. 그죠. 항상 유아 씨 솔로 때는 멤버들이 막 다 자기 일처럼 너무 항상 고맙죠. 예 멤버들이 네. 챙겨주니까 예. 아, 이게 사실 숲의 아이 할 때도 저는 그 도입부부터 네. 사실 유아 씨 음색에 빠져서 허느 날 허느 날 네,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허느 날 이렇게 이 오마이걸의 노래도 유아 씨가 도입부를 여기 지금 도입부 장인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멤버들이 많아도 본인이 도입부를 이제 하는데 네. 이제 본인 솔로 거 얼마나 도입부를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사실 도입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딱 여기 3초 듣고 이 노래 들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그래요. 에너지를 연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다 스토리가 이어져 예, 있기 때문에 예. 연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여기서 우리가 사실 그 노래가 굉장히 길지만 그게 너무 임팩트가 세가지고 네. 그 생각이 나잖아요. 이번에 셀피씨도 이 네. 도입부 카메라 보시고 한 번만 예, 우리 유아 씨 스타일로 한번 불러주세요. 네. I want you, babe. I want you. I want you, babe. I want you. I want you, babe. I want you. Go, want you. Go, go. 여러분 너무 소름이야 소름. 여러분 이거를 지금 유아 씨가 도입부를 불러줬으니까 여러분 이게 유아라는 걸 알죠. 그냥 음악만 틀어드리잖아요. 유아 씨인지 몰라. 왜냐면 너무 예전과 목소리를 좀 다르게 쓰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 사실 우리가 연기할 때 표정 다르게 쓰듯이 목소리도 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그쵸? 이제 파워풀한 보이스 좀 로우톤 아니면 좀 하이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곡 느낌이랑 에너지에 맞춰서 좀 이렇게
찾아서 딱 쓰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라인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 곡이 너무 아름답고 진짜 어떻게 뭐 칭찬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본 사진에는 네일이 부러져가지고 날아간 사진이 본 거예요 제가. 네. 아니 그거는 춤추다가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네일을 붙이는데 네. 매번 날아가요. 네. 근데 이제 춤을 출 때 대부분 날아가고요. 네. 어제 쇼케이스 끝나고 나서 보니까 두 번의 쇼케이스를 거쳐서 8개의 네일을 날렸더라고요. 많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춤이 격하다 보니까 또 바닥을 쓰다 보니까 이게 네. 손톱이 네일이 날아가서 네. 혹시 이제 음악 방송할 때 이제 엔딩에 손톱이 날아간 걸 보시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아 주시기를 미리 예,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마지막 네. 엔딩을 할 때 손이 나올 텐데. 네. 여기, 아니면 이렇게 바닥으로. 아 바닥으로 해도 보여요. 아 진짜요? 아, 보이죠, 보이죠. 안 되겠네.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뮤직비디오 이야기하기 전에 네. 뮤직큐 첫 번째 퀴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 씨가 직접 퀴즈를 내주시면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우산 8494님이 네. 만들어주신 문제입니다. 네. 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우선 문제 알려드릴게요. 박소연과 유아가 물고기를 사러 갔다. 박소연은 닥터피쉬를 골랐고 유아는 뭘 골랐을까? 자, 넌센스 퀴즈입니다. 여러분, 박소연은 닥터피쉬를 골랐고요. 유아는 뭘 골랐을까요? 이 노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주세요. 아니 저는 이런 스타일 노래가 나올 줄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오마이걸의 유아입니다, 여러분. 예, 아니 이게 유아라고 예, 좀 새로우실 수 있는데 유아의 솔로곡입니다. 셀피시라는 곡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셨는데요. 이상윤 님이 주셨습니다. 셀피시 킥킥 센스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4149님 셀피시 엄청난 물고기를 샀네요. 맞습니다. 5028님 셀피시 보라로 보고 있는데 유아의 외모가 이기적입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감사. 정말 셀피시 우리 유아입니다. 세 분께는 마카롱이 선물로 가고요. 오답 또 많이 왔는데요. 뭐 그렇지만 오답이지만 다 재미있는 오답을 주셔가지고 오마이걸로 또 만들어주셔서 몇 개 읽어드릴게요. 윤정별님이 주셨네요. 네.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어가 물고기 어니까. 네. 무슨 뭐, 아 진짜. 예, 그래서 살짝 설렜어. 어로 끝내주셨어. 진짜 너무. 이것도 매력이 너무 있는데요. 잘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네. 이선영님. 네. 오마이걸 돌핀. 따따따 일단 물보라를 일으켜서 생각하셨네요. 그래서 돌핀. 네. 그리고 윤세희님. 장기아님의 부럽지가 않어. 이것도 어로 끝나네요. 네. 부럽지가 않어. 어로 끝나는 곡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슬기님 주셨어요. 네. 손담비 미쳤어. 이것도 어로 끝나잖아요. 미쳤어. 이렇게. 이보미님. 네, 노라조님의 고등 그래서 이제 어쩌로 끝나게 이렇게 살짝 설렜어, 부럽지가 않아, 미쳤어, 고등어, 돌핀까지 다섯 분께는 선물 갑니다. 여덟. 엄도연님이 주셨어요. 연예계 대표 소두 두 분이 같이 나오다니 화면에 여백이 많네요. 아 그런가요? 우리 오늘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는데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네. 아니 유아 씨가 얼굴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 비율이 뭐 워낙 구둥신이고 저도 또 감사합니다. 얼굴 작다는 얘기 또 많이 듣고 네. 예, 오늘 화면 예 보는 라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네. 아니 뮤직비디오 이제 시작할 때 막 찰칵찰칵찰칵찰칵. 네네. 여기가 또 아, 그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그게 진짜 뮤직비디오의 첫 신이었어요. 그쵸.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뮤비를 이끌어가는 첫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출을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했는데 네.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셔서. 그쵸. 색깔도 컬러풀하고. 에이, 아니 중간에 막 이렇게 펀치 날리고 이런 연기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던데 그런 거는 몇 번에 오케이 났어요? 사실 너무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저 이렇게 좀 대치 있는 느낌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네, 스타일리스트 언니께서 유아야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 누가 또 팁을 주셨구나.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네 신나게 따라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표정 연기들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예, 네. 아니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 있었어요? 의상 체인지도 많고 스타일링도 굉장히 화려했는데 역시나 안무가 퍼포먼스가 그래요. 노래가 아무래도 되게 신나고 경쾌한 곡이다 보니까 안무가 좀 느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쉬는 부분 없이 꽉꽉 채웠기 때문에 또 원래 한두 컷만 찍기로 하셨는데 네. 안무를 보시고 감독님이 네. 너무 마음에 드셔서 욕심나니까 3시간을 찍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안무를 지금 3분만 해도 지금 탈진인데 이거를 3시간을 찍었습니다. 의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분 뮤직비디오 꼭 봐주세요. 정말 멋진 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이제 스페인에서 촬영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스페인이 진짜 트렌드인 게 지난주에 이채연 씨가 네. 거기도 네. 스페인에서 네, 유아 씨도 스페인에서 네. 제일 좋았던 거 뭐였어요? 스페인 우선 유럽을 처음 가봤는데 네. 스페인이란 나라에서 느꼈던 거는 많은 분들께서 되게 다정다감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촬영을 할 때 오픈된 곳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쵸?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네. 컷 하자마자 박수를 열화 같은 성원으로 저 팍 쳐주시는 아까 막 지나가던 그 네. 그냥 관광객인지 네. 거기 주민 현지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페인은 또 방문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거기 네. 보니까 막 바다가 다 이렇게 너무 예뻐요. 내려다보이고 네. 유아 씨가 막 그 계단에서 이렇게 네네. 네. 토사데마루 네. 너무 예뻤습니다. 아 예뻐요. 네. 그 스페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 예, 보시면 너무 아름다운 곳 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렐로하고 멜로디 뭐 이 뮤비를 다 저희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네. 행복했어요. 아, 네. 네. 촬영하는 거는 오래 걸렸나요? 촬영은 하루 만에 두 곡을 다 끝냈고요. 저희가 이제 급하게 그쵸. 가다 보니까 네. 거의 콘티도 전날 만들어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거의 즉석으로 한 것이 들이 많은데 네. 너무너무 다 예쁘게 나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햇살이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유아 씨의 또 헤어스타일이 너무도 다양하게 의상도 또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많은 곡들이 있는데 지금 수록곡 중에서 이번에 셀피쉬를 딱 타이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네 곡 다 너무 자신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곡이라도 좋아하신다면 예. 전 성공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그쵸. 있어요. 예. 근데 타이틀을 셀피쉬로 정한 이유는요. 가장 들었을 때 임팩트가 조금 길게 남았고 네. 파워풀한 보컬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네,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사실 어떤 노래가 돼도 좀 무색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다 자신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는 총 이제 세 편이 공개가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곡도 들어주시고 이번에 뭐 너무 좋았던 거는 이제 멜로디란 곡도 여러분 뮤직비디오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곡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곡 들을 거예요. 멜로디요? 네. 우선 멜로디는 숲의 아이를 좋아해 주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또 한 번 좋아해 주실 만한 오가닉한 곡이고요. 네. 네, 바다의 아이가 생각나는 곡이고 저는 세이렌을 연기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여러분 세이렌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네. 예, 이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을 연기했습니다. 멜로디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허밍 해드릴게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영과 유아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연예계 대표 소두가 만났습니다. 라디오 DJ계의 소두, 저 박소영과 가요계 아이돌 소두 유아 씨가 이제 듀엣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아 씨와 듀엣하는 날이 드디어 오다니. 아유. 예전에 저희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요거 이후에 예, 처음 해보는데 여러분 저희가 케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멜로디를 허밍으로 해드릴 거예요. 잘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열심히 해봤는데 정답 어떻게 올라오고 있나요? 샵 1077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이 너무 지금 올라오지 않는 관계로 예. 어떻게? 아, 힌트송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힌트송을 듣고 저희의 허밍을 잘 기억해봐 주세요. 힌트송 나가요. 살짝 설렜어 난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를 전해드렸습니다. 임지선님이 주셨습니다.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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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아, 이렇게 어쩌다로 들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맞아요.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들으셨고 이명진님 주셨습니다. 슈퍼주니어 T의 로쿠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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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 로쿠꺼 주셨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들린 거죠. 어쩌다 어쩌다 로쿠꺼 로쿠꺼 이렇게 좀 들으셨네요. 어려운 게 왔네. 아, 2221님이 주셨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네네. 나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유아 씨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저 안티티티티 프라젤 프라젤. 이거 여기도 춤이 진짜 엄청 격하던데.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장난 아니죠. 여기도 이걸 안티프레저를 저희가 유아씨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6371님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들으셨구나. 그렇군요. 그리고 이수호님이 주셨습니다. 선미, 박진영, When We Disco. 마법 같았지, When We Disco, When We Disco. 이번에 쇼터뷰 재밌었습니까? 네. 선미씨. 언니랑 같이 해서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잘 봤습니다. 읽어드린 다섯 분께는 네. 오답이지만 또 비슷하게 접근을 하셔서 모두 선물이 갑니다. 요런. 정답을 발표할게요. 정답을 어떻게 유아 씨가 한번 불러주는 게 좋을까요? 제 아까 파트까지 네네네. 한번 불러주세요. 바로 정답을 하면 네네. 될까요? 네네. 정답 공개합니다.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Just dance, just dance. 던던 댄스가 정답이었습니다. 들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던던 댄스. 5641님 그리고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죠. 너무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8129님 7360님은 샤샤가 나오다니 유아 앨범 흥하라 오마이걸 던던 댄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셀피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0773님이 내년에 결혼하는 예신인데요. 신혼여행지를 어디로 할까 고민 오래 했는데 유아님의 뮤비를 보고 정했네요. 스페인. 와. 유아님처럼 예쁜 영상 많이 담아오고 싶어요. 예랑이가 저에게 청혼할 때 직접 편곡해서 불러준 노래가 살짝 설렜어 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른 거죠. 와, 그 너무... 곡을. 진짜 설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결혼식 때 이제 축가로 뭐 이런 걸 쓰실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그 스페인에서 영상 이렇게 또 많이 신혼부부들 찍어오면 거기에 음악을 살짝 설레서로 또 깔아서 보관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유혹하는 건가요? 유건아님, 셀피씨의 멋진 목소리로 유혹하고 멜로디에 홀리는 목소리로 유혹하고 블러드문의 고혹적인 목소리로 유혹하고 레일로우의 상큼한 목소리로 유혹하고 이분은 음악을 다 들어보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예, 여기는 멜로디, 그렇죠. 블러드문, 레일로우 다 들어보신 분입니다. 이분께도 선물 가고요. 계속해서 AI 가사 낭독 퀴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 유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사를 감정 없이 AI처럼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사만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세요.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춰.
와, 진짜 AI 사이보그 같은, 어, 유아 씨가 지금 핸드폰을 쓰고 이렇게 읽으니까 정말 로봇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인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힌트송 드립니다. 흐르는 우리 위로 커다란 스트로베리 힌트송이 나갔습니다. 아이유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스트로베리 문. 오, 다어람님이 주셨습니다. 듀스 여름 안에서 하늘은 우리 향에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좋다. 너무 상큼하다. 네, 여기 가사에서 뭐 오렌지 뭐 그림자 없이 맞아요. 춤을 춰라는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춤을 춰해서 아마도 하늘은 우리랑 열려있어 이렇게 듀스의 여름 안에서로 생각하신 것 같고요. 안성범님이 주셨습니다. 아, 이유 스트로베리문 방금 나왔던 노래죠? 네네. 어, 이게 이제 힌트송으로 드린 거여가지고 힌트송은 네. 정답이 아니고요. 예, 유아씨가 스트로베리문을 불렀습니다. 네, 아, 맞아요. 어떻게 그때 많이 떨렸어요? 네, 또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 네. 곡이라서 진짜 긴장을 많이 했고 네. 특히 이 노래는 저희 팬분들께서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네. 했던 곡이어서 네. 꼭 네, 넣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뭐 모니터 하면서 네. 특별히 좀 어, 내가 커버해야지 혹은 춤 어, 이런 거 좀 눈여겨본 이런 안무라든지 음악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 그 르세라핌 분들의 안티프레즈 노래를 아. 이렇게 너무 이제 안무가 파워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 정말 대단하다 싶었고 네. 그 춤이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처럼 맞아요. 그렇죠. 너무 예뻐서 아. 네, 그 춤이 너무 기억에 남고 맞아 그 네. 다리를 옆으로 토슈즈 해가지고 어, 토슈즈 할 때 야 아. 그거는 어떻게 중심을 아. 옆에 아무도 없이 그렇게 코어의 힘으로 네. 발차기를 예 네, 장난 아니죠 멋있어요. 장난 아니죠 네. 카자 씨 맞아 진짜 그 안무가 탐이 납니다. 제가 봐도 진짜 탐나는 안무예요. 최고 안무입니다. 네. 요 두 분께는 마카롱이 선물로 가고요. 자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앞서서는 가사만 저희가 읽어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을 유아 씨가 직접 불러주세요. 아. 네.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춰. 정답! 정답은 유아가 커버했었던 아이유의 네. 에잇입니다. 6811님 생각 날 때마다 듣습니다. 아유, 이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9232님 아이유의 에잇 아이유가 좋아하는 걸그룹은 오마이걸 서로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안유진님 아이유 에잇 슈가랑 같이 한 거죠? 이번 콘서트 때 오프닝곡 소름. 네. 아, 유아 씨가 또 콘서트 해야 되는데. 아유, 나중에 아유. 또 그런 날이 오겠죠. 이제 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야죠. 이렇게 곡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나중에 정말 드라마 OST 같은 거 우리 오, 유아 씨가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연락 주시나요? 아니 우리 제작하시는 분들이 또 방송 듣고 아. 연락하죠. 근데 본인이 예를 들면 뭐 이게 사극도 있고 액션 네. 드라마도 있고 멜로도 있고 뭐 네.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장르를 본인이 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어디가 어울릴까요? 저는 약간 통통 튀는 그런 보이스 컬러가 있어서 네. 저는 약간 로맨틱 코미디 아, 밝은 느낌으로 네. 아,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 발랄한 느낌으로 예, 요즘에 이제 그런 드라마 또 통통 튀기는 뭐 이런 드라마 OST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오마이걸 유아 씨한테로 연락 좀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은유님이 스트로베리 문이 잘 익으면 아. 블러드 문이 됩니다. 아, 이렇게 또 센스쟁이. 예, 그런 글 주셨는데 이분께 선물 가고요. 요즘 그 제가 본 거는 그 어, 배틀트립이 부활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오늘 보니까 여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어디 강릉? 고성, 맞아. 고성으로. 어때, 거기서 제일 좋았던 거는 뭐였어요? 고성에서. 일단 음식이 매우 맛있고요. 아, 음식이. 그리고 숙소도 너무 이뻤지만 밤하늘이 정말 환상입니다. 별이 아. 빼곡하게 있고 정말 낭만적인 예. 분위기여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고성. 어디 뭐 또 여행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우리 멤버들이랑? 저는 멤버들이랑 간다면 예. 왜냐면 제주도는 너무 많이 가가지고
들어봤으니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어요? 아, 저도 사실 어딜 딱히 뭐 추천을 할 수도 없는데 저는 사실 산보다는 바다가 좋으니까요. 아, 아무래도 예, 바다가 있는 바다. 곳. 예. 근데 이번에 뭐 스페인 너무 좋은 곳에서 촬영하셔가지고 권하기가 참. 아니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놀라운 토요일이 방영되네요. 네. 그럼 녹화를 미리 하셨는데 네. 어떻게 잘 듣고 왔어요? 아, 이게 자신이 없네. 아, 자신이 근데 없어. 몇 개는 들었습니다. 아, 몇 개는 들었다는 네. 건 이건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큰 기대 없이 그냥 방송을 봐도 될까요, 유아 씨? 편하게 봐주세요. 아, 편하게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잘 못했네. 아이고, 아쉬워라. 아니, 여기에 뭐 관전 포인트,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효정 언니가 뭐 이런 활약을 했다던가, 뭐 내가 또 이런 활약을 했다든가, 관전 포인트 하나 알려주세요. 관전 포인트는요? 스포. 일단 요즘 예능 대세죠. 우리 팀 미미가 너무너무 재밌게 거기서 하드캐 네, 됐어요? 멘트가 날라다닙니다. 아니 근데 이 미미어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그분들은 좀 잘 알아들었나요? 아니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저도 옆에서 듣는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미미어를. 미미도 미미 목소리를 녹음된 걸 들으면 미미도 몰라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놀라운 토요일,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간식게임 퍼포먼스 기대해도 됩니까? 이 퍼포먼스. 아, 거기서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유아 씨가. 과연 제가 간식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아, 못 먹었네, 못 먹었어.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지켜봐 진짜. 주십시오. 아니, 지켜보나마나 우리 대충 알았어요. 난 유아 씨가 어떻게 했을지가 지금 벌써 방송 분량이 쫙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녹화한 거니까 우리 유아 씨 많이 봐주시고 이은유님이 박소연님은 오마이걸 매니저님인가요? 크크크크. 아 정말 그 정도로 너무 늘 챙겨주시는 정말 저희 박소연 선배님 진짜 네. 최고예요. 진짜. 매니저님은 한 2, 3년마다 바뀌죠. 오마이걸 매니저님은 그쵸, 예, 그쵸. 저는 예전부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해서 쭉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매번 어쩜 예, 그렇게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유아 씨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박소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앨범 수록곡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셀피쉬 그리고 멜로디를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블러드문을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또 다른 느낌입니다. 곡 네.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우선 블러드문은요 굉장히 미니멀한 템포의 곡이고 또 베이스가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 있는 곡이니까요. 그리고 이 노래의 스토리 또한 굉장히 매력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소리로 유혹하는 곡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목소리를 유혹한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블러드문이 실제로 네. 떠가지고 운명처럼 운명처럼 예, 그거 상상하시고 그때 그 영상 촬영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여러분 이 블러드문 이 곡을 유아 씨 목소리를 좀 넣어주시고요. 김동영님 박소연 오마이걸 조합은 정말 믿고 봅니다. 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유아 씨, 오늘 생방송 괜찮았어요? 사실 처음에 엄청 긴장했었는데, 선배님이 저를 계속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셔서 지금은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음악방송이 2주 남아있는데, 네. 여러분 음악방송 많이 응원해주시고, 예, 유아 씨. 다음에 또 더 멋진 앨범으로 또 오마이걸 앨범으로 네. 우리 내년에 볼 수 있겠네요. 네. 2023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러브게임 최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팬들한테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크리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크리드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